여러분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4월 18일자 암상인의 위치와 판매품 올려보겠습니다. 암상인은 다음 리셋 날인 4월 22일 수요일 새벽 1시 45분에 퇴근합니다. 점검 일정으로 더 빨리 퇴근합니다. 금일 암상인의 위치는 탑의 경납고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암상인의 경위는 구매할 여유가 된다면 구매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판매 품목은 차가운 심장입니다. 냉기 융합 레이저를 지속적으로 발사하는 추적 소총으로 레이저가 대상에 머물수록 대상에 주는 피해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추적 소총이 비주류이기 때문에 많이 쓰이지는 않습니다. 방어구는 수집품에서 얻는 것과 같은 능력치와 속성입니다. 없는 것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바보 탐지기입니다. 조준 시에도 왼쪽 위에 모션 트래킹 레이더가 사라지지 않으며 웅크려 앉아있을 때는 레이더가 강화됩니다. PVP에서 쓰이는 방어구이지만 다른 강력한 PVP 방어구들에 밀려 잘 쓰이지 않기도 합니다. 플레이어의 사용 여부에 따라 강력해질 수도 있는 방어구입니다. 다음은 아머만타리움입니다. 수류탄이 한 개 더 충전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PVP나 PVE에서 두루두루 사용할 수 있으나 그다지 자주 쓰이는 방어구 또한 아닙니다. 수류탄이 한 개 더 충전되는 건 매우 큰 메리트이기 때문에 사용 여하에 따라 PVP에서 재미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폭풍의 왕관입니다. 전기 능력 처치 시 전기 능력의 충전 속도가 증가, 폭풍 몰입의 지속 시간이 증가합니다. 오록 전기 위 아래 트리인 폭풍 몰입을 사용할 때 매우 유용하며 보통 이상으로 사용되는 방어구이기도 합니다. 없다면 구매를 권장합니다. 이것으로 암상인의 위치와 판매 품목을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 질문 등은 많이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죠. 바이바이.